네, 뭐 길에서 인우를 알아보시는 분 많이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바라이트 기어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어제 이제 제가 한남동에서 네. 이제 회사 끝나고 나가가지고 그 근처에 이제 소양강이라고 제가 자주 가는 횟집이 있습니다. 횟집이죠. 거기 이제 가을에는 제가 이제 새우, 생새우, 네, 전원은 생새우회를 지났고요. 그렇죠? 생새우회를 즐겨 먹기 때문에 이제 생새우도 끝물이긴 한데 새우를 이제 대가리를 오돌이, 딱 따가지고 이제 껍질을 싹 벗겨갖고 초장에 탁 찍어 먹은 게또 기가 막히죠. 그리고 남은 대가리는 구워서 튀겨야죠. 먹고, 예, 구워서 그렇죠? 먹어야죠. 버터구이로 이렇게 딱 해갖고 먹고 이러는데 어저께 들어가고 이제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어떤 분이 오, 진우 씨! 막 이러면서 너무 반갑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저도 막 깜짝 놀라갖고 막 일어나갖고 막 같이 막 악수하고 막 얼떨결에 막 했는데 알고 봤더니 기어 타임즈를 되게 오래 전부터 거의 1회 때부터 보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하면은 면도기 광고 같은데 나갈 수 있다니까. 그래서 정말 광팬이시구나 느꼈던 게 저도 기억이 안 나는 그 대사를 막 기억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때 그 회의에서 막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우와. 코어 사운드 SP 때 이누 씨가 했던 막 그 멘트 뭐 어떻게 알아 우리가? 와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막 선생님 안부 물어보시고요. 우와, 김병호 선생님 또 잘 지내시죠? 네, 잘 제가 어저께 이제 수석이랑 네, 같이 작곡을 하는 수석이. 랑 같이 이제 앉아갖고 먹고 있는데 수석이는 이제 얼굴을 모르시니까 그렇죠. 막 얘기하시다 이분은 벌교세요? 네 벌교 아닙니다. 네 어저께 이제 테이블에서 네 같이 술 한 잔을 하고 명함을 주고 가셨는데 영화사 불의 이주호 감독님 네 어제 너무 반가웠고요. 앞으로도 기어타임스 꾸준히 잘 챙겨봐 주시고 어저께 취한 김에 술을 사주시겠다면서 제 번호를 받아가셨는데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네, 권성국 감독님도 분발해 주십시오. 네, 권성국 감독님 저 페북 친구입니다. 네, 권성국 감독님 이제 바쁘신 건 아는데 그래도 한번 들려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주호 감독님 이렇게 명함 막 주시니까 옆 그냥 테이블에 같이 앉아 계신 일행분이 아유 저도 그냥 괜히 명함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조정준 대표님도 명함을 대표님, 주고 가셨습니다. 네, 영화사 불. 네, 앞으로 감독님보다 대표님을 친해 놔야 돼요. 네, 앞으로 좋은 영화 많이 만드시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선물 보내주신 해교보다 지아님. 네. 해교보다 지아님 선생님은 뭐 마스크팩. 선생님 마스크팩. 네. 최피님은 없어. 저희만 있으세요? 그렇구나. 비비 클린. 전 비비크림. 네. 지아 양도 비비크림하고 팩하고. 네, 그렇군요. 지아 씨는 이제 비비크림 팩. 네. 우리는 비비크림 팩. 네. 두 명이 한 세트. 네. 그렇군요. 가자마자 해갖고 네. 집에 가서 했는데 효과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화면에 엄청 비루하게 나오나 봐요. 그런가요? 그런 걸 보는 주름살 거의 없는데 나. 예, 네, 그렇죠, 선생님. 그래서 나 예. 거의 없니? 뭐 나 이 나이에 이 정도면 뭐 멀쩡하지 뭐. 네. 내가 벌교랑 같이 된 게 벌교가 위로 봐. 와 어거지도 이건 너무 아니, 어거지 너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벌교보다 동안이신 김병호 선생님 네. 모시고 오늘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가끔씩 뭐 이렇게 길에서 뭐 만나고 술자리에서도 이렇게 만나고 뭐 선물도 보내주시고 방송에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뭐 이런 소소한 재미가 또 저희 기어 타임즈를 하는 또 큰 낙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바로 여기 있는 네 신기하게 생긴 이 기타 레스폴 주니어 B 밴더입니다. 비밴더를 이렇게 보이면 우리 최 PD가 이걸 찍을 수 있을까요? 네. 비밴더가 주로 텔레캐스터에 많이 달려 있는 건데요. 팬더에 팬더에 잘 어울리는 밴더인데 네. 이 B선이 네. 그 컨트리 음악 할 때 그 가변 벤조 보면은 거기 가변 벤조 이렇게 따다다다 올리면서 이렇게 벤조 주법을 하면은 네. 거기도 B선이고요. 아. 이것도 B선에서 그거랑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B밴더를 설치했는데 우리 트레몰로 암 처음 보는 것처럼 그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는데 요 앞에 있는 멜빵 거리가 움직이죠? 네. 네. 반음이 올라가네요. 이렇게 지금 반음에다 맞춰놨어요 제가. 네. 이거 비밴더를 잘 사용을 못해갖고 반음 맞췄는데 이렇게 해갖고 G를 치시다가 올리면 그죠? 그죠? 이게 통으로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예. 이상한 소리가 나네요.
네, 그러니까 통으로 프라밍이 되는 게 아니고 네, B만 네. B만 올라가서 B밴더입니다. 이걸 또 이걸 돌리면 네. 좀 더 많이 되게 네. 할 수 있는데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 줄이 끊어집니다. 아 이게 이제 그 조절할 수 있어요. 온음이 올라가네요. 그래서 선생님 방금 전에 네. 하셨던 그 코드로 이제 이걸로 네, 하면은 맞죠. 네. 두 번째 코드. 네. 네, 그렇죠. 이것도 안 맞네. 요거는 살짝만 올리셔야 될 것 같아. 네. 아, 진짜요? 네. 미묘한 어깨 컨트롤이 필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깨 밴딩. 네, 어깨 밴딩이었고요. 그렇죠. 네, 비밴더. 별걸 다 해보는 거죠. 네, 거였잖아요. 정말 별걸 다 해보네요. 네, 그래서 이 비밴더 스펙을 살펴보면요, 이거 수원 패시로 만들었거든요, 바디를. 그래서 에메메가 되겠습니다. 메이플이 뭔가 되게 애쉬가 그대로 이어져 오는 것이 생겼어요. 그렇죠. 애쉬성 메이플. 애쉬성 메이플. 애쉬. 네. 애쉬하고 이건 메이플 핑거보드를 붙였네요. 그렇죠. 네. 이게 색깔이 완전히 다른 걸 붙여갖고 전혀 다른 목재 같이 돼 있는데 메메입니다. 에메메. 에메메 피거 피구공 세트 달려 있고요. 네. 그리고 비밴더가 장착이 되어 있고 가격은 170만 원입니다. 어, 가격이 괜찮네요. 네. 근데 굉장히 특이한 기타를 싼값에 P90이 달려있는 그냥 레스폴 네. 보면은요 네네. 소리 굉장히 먹먹합니다. 네네 그렇죠. 이렇게 역시 애쉬에다 다니까 네. 이게 진짜 나무에 따라서 소리 달라지는 거 맞네요. 네 맞아요. 사운드 이거 봐. 네, 사운드가 되게 우와. 텔레 험버커다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와 진짜 사운드가 의외로 괜찮아요. 되게 네. 괜찮아요. 밴더 클린톤인데 살이 소리 좋네요. 표정을 꼭 그렇게 하시네. 오 좋다. 어, 좋네요. 이거 반음 온음 계산 잘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어깨를 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샬 클린톤도 괜찮고요. 어, 이거 진짜 그 맨날 이누 씨가 얘기한 깁더네요. 깁더. 네, 그죠. 깁더. 톤이 쫄깃하네요. 오 사운드가 아 좋다. 아 맨날 무슨 막 저기 티본 스테이크 막 이런 것만 먹다가 깁슨에서 육회 같은 게 나온 네.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팬더 개인 톤이고요. 어 좋습니다. 어 재밌네. 오 사운드.
소리 좋다. 네, 좋습니다. 이게 선생님 아까 깊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톤이 굉장히 찰지고 쫄깃쫄깃한 느낌이 나서 네. 하이도 잘 살아 있고요. 그 부담스럽고 먹먹한 느낌이 덜해서 굉장히 덜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거 좀 보시죠. 이거 하드쉘이. 네, 이 멋진 하드 케이스가 같이 제공이 됩니다. 이게 다 이게, 네, 전부 다 이거예요. 이게 팠어요. 네, 파놓은 거예요. 그냥 그림을 그려놓은 게 아니고요. 야.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아주. 나 이거 처음 딱 보고 야 이거 또 뭐 큰일 날 거 하나 왔구나. 뭐 한 500짜리가 맞나 네. 말했는데 네 가격에 비해서. 참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정말 멋스러울 것 같습니다. 약간 재수도 없으면서 네. 네. 네, 멋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기타가 이 뭐 비밴더 열개가 막 쇠막대기가 막 지나가고 하니까 네. 조금 무게가 네. 아주 조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벼운 축에 속하는 기타인데 네. 그 비밴더만 없었으면 진짜 하드케이스에 들고 댕겨도 손 안 아플 정도로 그렇게 무겁진 않습니다. 네. 이게 비밴더가 원래 그 랩스틸 기타에 많이 장착이 되어 그렇죠, 있었던 건데 뭐 예, 그렇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거 참 선생님도 대단하신 게 이거 평소에 마치 쓰셨던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깨알같이 이거를 활용을 하세요. 대단하십니다. 반주 노래를 해볼게요. 이렇게 꼭 뭔가 막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은 표정을 지으셔야 한번 해봐. 영혼이 안 빠져나가나? 그 표정이 표정 관리가 안 된다니까. 아, 이게 집중을 해야 돼. 어, 잘한다. 재밌네요 이거. 엄청 재밌어요. 재밌다. 진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표정이.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할 때 왜 사람이 이제 이런 거 할 때 거울 보면서 막 눈 막 만질 때 막 입 막 네, 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막 약간 딴 데에 집중이 네. 안 되는 것처럼 어깨를 쓰기 시작하는 순간 영혼이 나가네요. 이게 신기하네. 네, 971화입니다. 야, 유니크한데 되게 재밌는데 이거? 메가데슈님 D1-2 마샬로 바꿨고요. 캠프 E마이너
굉장히 만져 좀 난해하네요 이것도. 네, 네. 커피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렇지. 던킨 파크님 A3-3. 난해할 것 같죠? 네. 완전 망했네요. 네. 네, 야프님 What's so funny? 뭐가 그렇게 재밌냐? 비벤더가 재밌다. 비벤더가 재밌다. 비벤더가 재밌죠. 웃음소리군요 이게. 이게 완전 망했네요. 바가바가바가님 A9-2. 빅 비트 트리거 A마이너 갈게요. 자체는 좋은데 뭘 하려고 그러니까 먹지를 않네요. 멍청이만.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그럼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그 7위 커스텀은 좀 펜슨이고요. 네. 요 주니어 비밴더는 깊더네요. 네. 한 줄 평 이렇게 한 줄 평을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소리가 진짜 깁슨에서 생전 처음 들어본 소리입니다. 네. 아주 좋은 저는 좋은데 네. 이건 좀 여러분들이 듣고 나서 아 좀 나는 좀 취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되게 좋습니다. 치기도 편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너무 유니크해. 근데. 네, 유니크하긴 하네요 정말. 이 어깨 이게 네. 이 영혼이 빠져나가는 이거를 이제 해보시면 아시게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뭔가 비밴더라는 거는 이 굉장히 뭔가 아주 델리케이트한 이 어깨 놀림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한 줄 평은 이렇게 네. 민감성 어깨 증후군. 네, 이건 이렇게 드릴게요. 센서티브 뭐. 숄더 신드롬 트리플 S 네. 트리플 S죠. 네. SSS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그 숄더 워크가 델리케이트 해야 되니까 네. 센스티브 그게 걸리겠네요. 네. 이게 그거 이거 뭐라 그러더라. 이거를 보그체? 뭐 그거 있죠. 보기 뭐, 네. 뭐 당신의 뭐 블링블링한 뭐 패션 뭐, 네. 스타일을 위해 뭐 저 시크한 뭐 시크한 뭐를 막 그거 있죠. 막 그렇죠. 영어로만 막 얘기하는.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갖고 오늘 점수는 얼마나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야, 이거 진짜 너무 유니크한데 소리는 참 좋네요. 소주 냉면 몇 대 몇? 한 네 개 줬어요. 네, 저는 세 개 반입니다. 적당한 네 적당한 퀄리티와 적당한 유니크함을 가지고 있는 적당한 네.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나름 특색 있는 깁슨. 아 근데 누구 이거 사나 무슨 뭐 승준이 같은 애가 이거 사갖고 네. 이게 어깨를 델리케이트하게 키워갖고 네. 이거의 달인이 되면은 네. 대한민국 최초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약간 블루오션입니다. 네 그렇죠. 블루오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려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한음 반음 그러니까 조금 더부터 아주 한음 반 정도까지 조절할 수 있어요. 네. 근데 현 너무 딱딱한 거 끼면은 현이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이 리뷰해 본 기어는요. 깁슨의 레스폴 주니어 비밴더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